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살포시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탄핵론. 최근 지금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을 위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세 명이 바로 바이든과 워런 그리고 샌더스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원래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이 3위였던 워런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면서 바이든을 제치고 워런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죠. 갑작스럽게 이 워런이 바이든을 제치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데는 바로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야기된 트럼프의 탄핵론, 이것이 바로 워런을 이렇게 급부상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해서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담당 검사를 쫓아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에게 이걸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에 이 조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했던 군사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의혹. 요건데 한마디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무엇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대선까지 규명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두 인물 모두에게 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스캔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이걸로 상처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일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탄핵만 안 되면 대선에 무조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중론은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 탄핵된 인물은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뭐 탄핵된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던 케이스였었고요. 만약 하원에서 탄핵에 대한 법안을 상원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인 것이죠. 결국 어쨌든 뭐 바이든이 됐던 아니면 워런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바이든과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 워런과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바뀐 대선 구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워런 후보가 급격하게 부상을 하게 되면서 당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기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였는데 월가에도 분명히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월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만약 워런 후보가 대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민주당 버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거야 라고 했다는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워런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었는데 대규모 테크 기업들을 해체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테크 기업들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워런 의원은 2008년 당시에 부실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이 부실 자산들을 처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구제금융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위원회의 고문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금융기업들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된다. 이것도 뭐 거의 기업을 분할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것을 하는 글래스 스티컬법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중산층이 무너진 이유를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법인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세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디케어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아 보이지만
그러면 민간 의료보험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월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약가를 이해해야 된다. 제약회사들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제약회사들도 싫어하고 보험회사들도 싫어하고 금융기업들도 싫어하고 테크기업들도 꺼려하게 되는 이 월가의 월원위원이 만약에 부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겠죠.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약간의 별개이긴 한데 최근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디스에서 대선 예측 모델을 내놨는데요. 이 예측 모델이 상당히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다 결과를 맞췄다고 하는데 이 예측 모델을 한번 돌려보니까 빨간색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고요. 파란색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입니다. 이 예측 모델을 돌려보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굉장히 많죠.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을 하죠. 나에게 좋아 보이는군 이라고 말이죠. 물론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점쳤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정황상을 보건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은 현재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만만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4천 년의 역사 동안 주변국들과 싸워왔다. 우리는 싸움에 굉장히 익숙하고 버티기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서 만만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워런 후보가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을 때 과연 중국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